호랑이 대 새야? 내 대 호랑이. 호랑이 하나 둘 셋. 1년 만이네, 혜리 씨. 역시 이제 일정한 순위 그래프를 좀 보여주는 팀들, 이 마스코트의 경우가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데요. 부천의 흐르 후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하위권을 전전하다가 이제 비등의 집도는 7위까지 올라왔는데요. 사실 이 흐르 후보의 컨셉이 이 행운이 온다, 그를 빙당이고 행운 온다는 의미를 밀고 있습니다만, 팀 성적도 그래요. 이 마스코트 반장 선거 전까지 4연패 중이었거든요. 그리고 반장 선거 기간 동안 지금 4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K리그에서도 상당히 높은 좀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요. 투표라는 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일단 본인의 이제 유권자의 지지 후보에 일단 한 표를 던지고, 그리고 이제 지지 후보와 관계가 좋은 또 다른 한 후보에 던지고, 나머지 한 표를 누구에게 주느냐, 이게 정말 관건인데, 사실 이 나머지 한 표는 약간 뭐랄까 지지 후보의 이 상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후보이겠죠? 아니에요, 그게 아니에요. 헤르! 아, 저 잠깐 의자만 얘기해. 제가 의자를 준비하는 느낌이 이 후보들에게 후보들이 사이즈가 잘 맞지 모르겠네요. 들어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경례도 받아주시겠어요? 경례를 받아주시겠어요? 아, 저희 눈치 보시네.
신랑이 뛰어요. 예. 신랑이 안 뛰어요. 아, 많이 뛰어요. 아, 많이 뛰어요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미터구를 봐서 너무 좋습니다. 예. 개인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마스코트 되게 좋거든요. 맞아요. 아, 예, 요즘 이. 그럼 다음으로. 헬로우버 사이로 좀 돌아가 볼게요. 귀여우신데요. 저희가 선동이가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질문 들어왔어요.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? 제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8등이라면 흐르가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힘 내셨죠? 어떻게 흐르 안 걸어갈 거죠? 자신 있죠? 자신 있죠?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요? 가위바위보요. 여러분. 아, 가위바위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아기라는 거 가위 명예가자 아닙니까? 한번 헤르 준비됐나요? 자, 이제 슬슬 준비가 되면 헤르 넘어가죠. 헤르? 무슨 춤이죠? 어떤 춤인지 아시는 분? 이거 어떤 춤이죠? 미세상인데요, 이거? 맞나요? 몰카타 모르겠네요. 진짜 만무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? 네, 사실 헤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음원도 출시를 했어요. 네. 헤르송이라고 정말 또 이 좋은 음원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 순위 좀 올려주시면 헤르 후보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제 오늘 대표 방송의 하이라이트죠! 최종 프로 그래서 알파 시간입니다. 7위 누굴까요? 7위! 9,800 헤르입니다. 9,800 헤르는 5표를 받았습니다. 만큼 파파스톡이라 생각하면은 아 지난해는 6개였고 올해는 이제 한 단계 내려갔는데 우리 헤르 대표는 그래도 밝아 보이는 거죠? 왜냐하면 예. 8위를 했을 경우 지금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걸어가야 됩니다. 근데 일단 7위를 했기 때문에 무사히 차량을 탈 수는 있다 라는 사실이 있게 되네요.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가합니다. 한가를 먼저 해 내년 이제 대권을 위해선 이제 충권까지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조성용 기자랑 사진 찍으실 분 여기로 보세요. 메인으로 지금 그 마스코트 좀 올라가세요.